계속 열심히 하시라고 계속 독려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사례. 네, 이 사례는 정말 제가 예상치 못한 사례라서 너무너무 이제 놀랬던 사례예요.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근무하시는 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계세요. 김옥경 우리 본부장님이신데 어머니세요. 어머니신데 이 뉴로 피드백에 대해서 이제 별로 그렇게 이제 뭐 가족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제 6월 11일 날 이제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지실 때 이제 다 뇌졸중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때 그 상황은 잘 일어나시지도 못했고 자식들을 아예 못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언어 기능이 이제 상실돼서 말도 못 하시고 뭐 전혀 뭐 일어나시는 것도 못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병원을 이제 가족들이 얼른 이제 모시고 가서 이제 검사를 해 보니까 뇌종양이 한 6.5cm 크기가 잔해 쪽을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어 가지고 피가 고여 있는 상태. 그래서 병원에서 하시는 말씀은 연세가 너무 많아서 제거 수술은 못 한다. 그리고 고인 피만 빼내야 되고, 종양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크게 커지면 두세 달도 사시는 게 힘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사시더라도 언어 기능에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그 따님 되는 우리 이제 본부장님이 이제 설득을 했죠, 가족들한테. 이런 뉴로 피드백이 있다. 그러니 이거라도 어떻게든 해보자. 이제 가족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때 본부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사례도 있냐라고 물어보면서 가족들을 설득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법인장님한테 바로 막 물어봤어요. 법인장님이 이제 우리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약간 이제 이랬는데, 혹을 제거를 이제 병원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아무래도 이제 뇌 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혹은 줄어들 수 있거나 내지는 언어 기능이나 이런 기능이 이제 만약에 잘못되면 그 기능도 다 되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은 본부장한테 제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지푸라기라도 이제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제 가족들을 이제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수술을 하고 피를 뽑고 그다음에 혹은 제거를 못 했고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가족들이 완전히 어머니한테 매달려 가지고 어머니를 살리겠다고 하루에 진짜 2시간, 아침 저녁으로 1시간 이상씩 그한 두세 시간씩 해드린 것 같아요. 당연히 어머님이 막 힘들다 뭐하다 막 이제 이렇게 하셨겠죠. 그런데도 이제 이거 하셔야 사신다고 이제 계속 설득하시면서 계속 이제 해드렸는데, 일단은 흐려졌던 눈동자가 다시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말에 이제 힘이 생기셨고, 움직이시는 부분도 이제 너무 빨리 이제 호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숟가락도 이렇게 들으셨을 때 입으로 못 넣으셨었거든요. 이렇게, 이게 방향이 막 코로 가고, 막 이게 방향이 막 이렇게 됐었는데, 이 뉴로 피드백 그거는 한 3, 4일 받고 나서부터 이제 이렇게 입으로 숟가락도 이렇게 넣으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호전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전화도 잘 이제 전화를 걸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따님들한테 다 전화하시고, 네, 뭐다 하고, 막 이제 이러면서 하루하루 진짜 너무 건강한 모습이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걸 보면서 가족들이 이제 엄청 좋아하시고 신기해 하셨죠. 그리고 나서 더 이제 놀라웠던 건두달 후에 이제 그 검사를 다시 한번 이제 받으러 간 거예요.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이제 대박인 거죠. 8월 20일 날 이제 병원 검진을 가서 MRI를 딱 찍었더니 이제 종양이 1에서 1.2로 이제 줄은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이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소장님 이게 진짜 저도 안 믿긴다. 근데 가족들도 지금 다안 믿겨 하고 있는데 종양이 지금 1에서 1.2cm로 줄었다. 이거 완전 대박이다. 이러면서 저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셔서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갈수 있지? 저는 사실 거기까지 기대를 안 하고 혹시나 인지 능력이라든가 내지는 뭐
이제 뭐 언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이제 부족함이 혹시 있게 되면 그게 좀 호전이 되겠지라고 거기까지만 이제 저도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종양이 주는 거를 보고 진짜 너무 놀랬죠. 너무 놀래고, 다 놀랬죠. 저희 직원들도 놀래고, 와,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러면서, 그럴 정도로 놀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사업을 좀 일찍 시작을 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이제 뒤늦게 배를 탄 이제 사람으로서, 처음에 이제 법인장님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 뭐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안 믿은 건 아니지만, 내가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내가 뭔가 경험하고 내 사례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좀어좀 실험처럼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좋아진 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실험처럼 이제 해본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좋은 사례들이 너무 많이 나고, 예, 이거 외에도 너무나 좋은 사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아, 내가 이게 뒤늦게 배는 탔지만, 이게 진짜, 내가 이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정말 이거에 대한 가치가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 지금 열심히 또 움직여 가고 있고, 또 저희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또 기관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지금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다음에 또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또 한번 발표 기회를 주시면 또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